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 스토그래피 대표 김지연입니다. 직업 소개가 좀 특이했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토대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잘 맞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장품 회사에 좀 오래 다녔었는데요. 연예인을 촬영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근데 연예인 촬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예인한테는 이 컬러가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 컬러로 우리는 광고를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아,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톤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로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알맞게 꾹 맞는 컬러로 한번 꾸며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투잡으로 진행했던 소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포토그래퍼들도 많은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네가 정말 이걸 다 할 수 있겠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를 사진 찍는 사람으로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를 퍼스널 컬러 하는 사람으로 인지하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고객님들에게 가장 시너지가 나는 컬러로 스타일링을 해주는 일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의 방향성으로 인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사람에게는 고유한 개성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훨씬 더 돋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우리는 각자에게 어떤 컬러감과 톤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수업을 할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내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정확하게 나의 장단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멘토 역할로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했던 마인드맵이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포토그래퍼, 또 화장품 개발, 유튜버 등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걸 직업적으로 풀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만의 매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